자, 바로 가볼게요. 1라운드 미션 스탑! 4분 인터뷰! 3분 50초에서 4분 10초 사이에 스탑을 외치면 미션 성공입니다. 자, 그럼 세리 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약을 달고 사는 맏언니라고 합니다. 약 말정. 무슨 약? 예를 들면? 각종 비타민. 비타민, 오메가3, 철분, 다 그리고 먹어요? 콜라겐. 피부를 위해서. 네. 밤에는 콜라겐 6알을 먹고 자죠. 자는 동안 흡수가 되거든요. 6알? 그게 만들면 되잖아. 그냥 한 알로. 왜 굳이 6알로 만들어놨지? 제가 먹는 약 브랜드가 6알이에요. 진짜? 몰랐어. 목에 걸린 적 없어요?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아니, 하나씩 목에 걸리거든요. 크크 하고서.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도가 텄나 봐요. 이제 이게 목이 큰 편은 아닌데 약을 넣으면은 확 확장이 되면서 확 넘어가요. 한 번에 6개 다 먹어요? 네. 몸이 아는 거지. 그럼요. 좋은 거라니까.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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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장 멤버들은 몰랐네요. 콜라겐 혼자 먹었나 봐. 몰래? 피부가 달라 근데 사실. 너무 좋아. 근데 확실히 다 좋긴 한데 세리 씨 피부 진짜 좋고. 감사합니다. 노력할 나이예요. 나이라니 나이를 놔둬. 오빠 죄송합니다. 근데 저는 꼭 먹는 건 비타민C는 꼭 챙겨 먹거든요. 근데 귀찮아서 못 먹게 돼요. 맞아요. 네. 근데 아까 오빠 아까 들어올 때 뭐 드시던데 그거 비타민. 아까 비타민C. 네. 제가 저도 캐치했죠. 약통을 이게 사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. 사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. 이게 다 약이에요? 이게 다 약이에요. 이게 다. 우와. 실제로 내가 갖고 다니는 거거든. 장사하는 거 아니죠? 네, 이렇게. 혹시 어디 이렇게 편찮으신 건 아니에요? 아니. 몸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먹거든요. 와, 진짜 많다. 진짜 많아 나. 와 진짜 동지 만난 것 같다 되게. 내 가방에 약통 가져와봐요. 약간 같은 스타일이네. 아니 시간 되면 갖고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. 좋아요. 확실히 뭐. 뭔가 약을 먹어서 그런지 에너지가 항상 넘쳐. 체력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. 체력이 좋고 운동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. 운동도 하는구나. 와 짱이다. 네. 아 차에 있다고. 아쉽네요. 네. 이 와중에 네.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. 네. 자 허세가 몸에 배어 있다는 아영 씨. 아 돈 쓰면서 허세를 느낀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사실이에요? 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좀 돈을 버는 편이니까. 그치.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럴 때 뭔가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먹는 게 뭔가 미안하고 좀 제가 또 없어 보이고 이래서 그냥 긁고 또 가끔 몰래 긁고 막 그래요. 그럼 이제 친구들 뭐라고 하지 않아요? 친구들이 야 너 아시아 스타 같다고. 아시아 스타. 아시아의 별 같아 막 이러면서. 그때 왜 우리한테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거든. 맞지?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안 싸는 편은 아니잖아요. 안 쏘는 편은. 안 쏘는 편은 아니에요. 왜냐면 저희끼리는 법화가 있기 때문에. 제가 굳이 제 돈을 쓸 필요가 없지만 제가 그래도 수빈이랑 가끔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동생이니까 또 사주고 그러거든요. 근데 네 명 다 네. 근데 아시아 스타감은 막 아니었어. 그렇죠. 네. 제가 그렇게 비싼 걸 사주는 게 아닌데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서. 세리 씨 많이 안 써요? 저요? 네. 아 저희가 지금 숙소 생활이 이제 만료가 돼서 각자 개인으로 살아서 쏠 기회가 없네요. 되게 아쉬워하네요. 아쉽다. 안 쏘는 걸로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? 마음은 너무 가득한데. 그럼요. 아 세상에. 아니 아영 씨가 달샵에 멤버들 중에 발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다라고 폭로한 적이 있어요. 않다, 알고 싶지 않아요? 네. 남자는 궁금하지 않아? 나 발냄새 향기라고 해주면 발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얘기할 수 있어요? 근데 이게 우희인데요. 이게 발 냄새가 나서 맡은 게 아니라 그냥 우희가 본인의 발을 맡으면서 오늘 땀을 많이 흘렸다 약간 이런 건데 스탑! 벌써 스탑을 했죠? 여기서 스탑을 하면 안 된다. 4분 아닌가요? 2초! 우와! 대박이다!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? 그럼 어떡해요? 대박! 성공! 와! 여러분 제 파트에 이런 게 있어요. 소름이다! 진짜 소름 돋았어. 이번 랩 파트에 있거든요. 신났어.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희 씨랑 수빈 씨 인터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. 괜찮아요. 뭐 우리 나가는 게 좋지.
그렇지. 그래도 우리 노래 나오는 게 좋잖아요. 어, 그럼요. 나 필요 없어. 야. 다 갖다 버려. 아, 대단. 우이 씨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. 우이 씨 거 하나 볼까요? 아니 발냄새에 대한 향. 아니 그냥 얘기 꺼내지 말아주신다. 첫 번째 미션은 성공하셨고요. 와.